임술지추 7월 기망이 소자하여 계그로 범주하얌 유어 적벽지할세 청풍설해하고 수파불흥이라 거주촉객하야 송병월지시하고 가요조지장이러니 소원의 월추러 통산지상하야 배회어 투지간하니 백로횡강하고 수광접천이라 종일위지소여하야 능만경지 망연하님 호호호 여핑허업풍하야 이부지기소지하고 표효유여세동립하야 우화이등선이란 어시에 음주낙심하야 고현이 가지하니 가왈계도해 난장으로 격공명해 소류광이로다 묘묘해 여회여 망민해 천일방이로다 개규치통소자야 의가이 화지하니 기성이 오연하야 여원여모하고 여읍여수하야 여음요요하야 불절여루하니 무유학지 참교하고 읍코주지리부람 소자추연하야 청금위좌이문개괄 하위기연야오 개괄월명성희에 오장남비는 자피조맹덕지시호와 서망하구하고 동망부창이라 산천상무하야 울호창창하니 자비맹덕지코너주랑자호와 방기파형주 하강능하야 술류이동야에 주로철이요 청기폐공이라 쇠주임강하고 횡삭부시하니 고일세지웅야러니 이금 안재제오 황오여자는 어초어강저지상하야 려하이오 미로기라
가이렵지 편주하얌 거 포주니 상촉하니 기푸유어 천지요 묘창해지 일속이람 애오생지수유하고 선창강지 무궁이람 협피선이 오유하며 포명월이 장종이남 지 불가호 취득일세 탁유향어 비풍하누라 소자왈캐격치 부수여월호암 서자여사로대 이비상왕냐며 영허자여피로대 이졸막소장냐님 개창자기편자이관지면 즉천지증불능이일순이요 자기불변자이관지면 즉물려악해무진냐니 이우하선호리요 자부천지지간에 물각유주허니 구피오지소윤된 수일호이막취어니와 유강상지청풍과 여산간지명월은 이특지위성하고 옥우지성색하야 취지무금하고 용지불갈하니 신은 초물자지 무진장야옴 이오여차지 소콩나기니람 개기소하고 세잔갱작하니 효핵기진이오 배반낭자람 상여침자호주중하야 불지통방지기백이러람 이제 적벽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를 쓸 때 그 처음에 날짜를 딱 쓰는 거예요. 그죠? 임술지추, 임술년, 그죠? 임술년 가을. 이제 여기 임술년이라는 것은 송나라 원풍이라는 연호인데 원풍 5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임술지추 7월 기망에 7월달 기망이니까 이게 이미기자 보름달 망자거든요. 이게 16일이라는 뜻을 기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술년 가을 7월 열여새 날 그 말이죠. 열여새 날 소자 여 개그로 범주하야 소자는 소동파 자신을 말하죠. 소자가 객과 더불어 범주하야 배를 띄워서 유어 적벽지하 할세.
적벽의 밑에서 유람을 할 적에 청풍 서래하고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수파 푸릉이라 물결 파도는 일지 않는다. 그렇죠? 거주 촉객하야 송명월지시하고 가유주지장이러니 거주라는 건 술을 들어서 즉 술잔을 들어서 촉객 이 속이라고 안 읽고 촉이라고 읽어요. 손님을 불러들여서 손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즉 사실은 촉객이라는 건 이제 술도 이렇게 자 한 잔 받으셔 하면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술을 따르는 그런 게 되겠죠. 촉객하야 송명월지시하고 명월의 시를 암송하고 이 명월지시라는 것은 시경 그 진풍이라는 데 있는데 월출편이에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면 이렇고 해가 떠오르면 이렇고 하는 달이 떠오른다는 그 달밤의 전경을 읊은 시가 되겠죠. 가 요조지장이라니 요조지장이라는 것은 그 주남에 있는 첫 번째 편이지요. 관관저구 제하시조르다는 그 관저장 그 요조의 장을 있는 그 노랫가락을 노래를 했었더니 소원의 월추로 동산지 상하야 폐회여 두지간하니 소언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그런 뜻이에요. 잠시 후에 월추러 동산지상하야 달이 동산 위로 떠올라서 폐회여 두지간하니 이거 맞아요? 16세쯤 되면 조금 늦게 뜨나요? 달이 두우지간하니 이 두우지간이라는 것은 두는 북두칠성을 두라고 하고요 우자는 견우성을 예, 그 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과 견우지성 그 사이에서 배회를 하니 달이 거기에 탁 떠오르니 백로 횡강하고 그죠? 흰 이슬은 즉 백로는 횡강 강을 가로질러 가고 이 강가에 밤 안개가 쭉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지요. 수광 접천이라 달빛이 이제 그 안개 사이로 이렇게 비치니까 그 달빛이 저 하늘까지 쭉 단 것 같더라 이거죠. 수광 접천이라 달에 비친 물에 비친 달빛은 하늘에 이어진 듯 하더라. 종 일위지 소여하야 이럴 때 여자가 핵심인데요. 여자는 갈 여자예요. 종자는 이게 방종할 때 종자인데 내부로 둔다는 뜻이에요. 일위지 소여 여기 일위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갈대 잎을 위라고 하니까요. 갈대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위지 소요라는 것은 갈대로 만든 작은 배에다가 둘이 지금 앉아서 술을 한잔 하면서 있는 거니까 조그만 조각배가 가는 대로 내부로 투어서 능 만경지 망연하니 만경 할 때 경자는 이게 이랑 경자거든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물살이 한이랑 도이랑 이렇게 촥 되겠죠. 우리처럼 작은 강은 문제가 없지만 중국의 강은 수평선이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큰 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만경의 망연함을 이렇게 능했다는 것은 넘어가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능자는 이게 배 같은 것을 타고서 건너간다는 뜻이니까 만경은 이게 한없이 넓은 그 물줄기를 말하죠. 그 물줄기를 널널 표주박처럼 작은 배니까 이래 편주니까 그것을 망연히 이게 끝없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니 호호호 여 빙허 어풍하여 이 풀지기 소지하고 호호호라는 것은 이게 한없이 넓은 거예요. 하염없이 넓어서 마치 빙허 이 빙자는 기댈 빙자고 허자는 이게 빌허자니까 아무것도 옆에 기댈 것이 없이 그리고 어풍 이 어자는 말을 몬다고 할 때 어자니까 바람을 몬다 그 얘기 뭡니까? 이 허는 허공이고 어는 이게 탈승자의 뜻과 같으니까 허공에 의지해서 바람을 이렇게 탁 타고 가는 거죠. 곧 이 말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서서히 신선의 경지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빙허 어풍하여 허공에서 바람을 타고서 서서히 가서
불지기 소지하고 그 그칠 바를 알지 못하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부두에서 떠나니까 바로 그 벽도 보이고 다 보이겠지만 멀리 떨어져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밤 안개에는 쫙 깔려있지 거기에 달빛은 하늘을 쳐다보면 달빛은 또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지 그런 상태니까 완전 신선의 세계에 빠져든 듯한 그런 모습이 되죠. 표표호 여유세 독립하여. 이 표표라는 것도 가볍게 나부끼는 그런 모습이니까 몸이 그냥 둥실둥실 이 물 위에서 떠있는 모습이거든요. 표표호 여유세 독립하여.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 있는 듯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개 속에 이제 배만 있고. 우화의 등선이라. 갑자기 깃 우자고 화자는 이게 조화 화자니까 갑자기 그 새의 깃털이 나는 것처럼 날아갈 듯이 이렇게 깃털이 탁 나서 등선이라. 여기 선자는 신선의 세계입니다. 신선의 세계에 올라가는 것 같더라 이거죠. 벌써 신선이 됐지요. 어시에 음주 낙심하여. 이때쯤 되면 이제 술 계속 마시니까 배는 출렁출렁하지. 그때 되니까 어시에 음주 낙심하여 술을 마셔 그 즐거움이 아주 참 심화가 되어서 고현이 가지하니. 이 고자는 두드릴 고자지요. 현자는 이게 배 난간이에요. 배 난간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니. 가왈 개도해 난장으로 격국명해 소유광이로다. 개자는 이게 개수나무 개자지요. 도는 이게 노도자예요. 개수나무로 만든 노와 난장으로 난이죠. 난으로 만든 난나무로 만든 상아따라고 하더라고요. 장자가 상아떼 장자래요. 이게 노저울 때 쓰는 그 도인가 봐요. 그 상아떼로 격 공명해 소유광이로다. 공명을 격하면서. 격이라는 건 이게 두드린다는 뜻이니까 공명은 달이 이렇게 물속을 훤히 비치는 거니까 달빛에 있는 그 물 여기를 턱턱 두드리면서 소유광이라. 달빛이 이렇게 물결 따라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게 유광이에요. 그 흐르는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배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묘묘해 여해여. 묘자는 이게 아득할 묘자니까 아득하기도 하구나. 회자는 이게 품을 회자니까 나의 생각이요. 술이 이제 만큼 찼을 거고 달빛은 좋고 그때 이제 아득하기도 하구나 나의 생각이요. 망미인해 천일방이로다. 저 아름다운 미인을 바라는데 하늘 저 끝에 한쪽 구석에 있는 것 같구나. 이 신선이 돼가지고 쭉 날아가다 보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여기에는 님 생각이라고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여기까지 귀향을 보냈던 그 임금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일설에는 조정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객유취 통소자하야. 그 같이 배를 탄 사람 중에 퉁소죠? 퉁소를 부는 사람이 있어서 아까 그 개수나무로 만든 노를 가지고 물을 튀기면서 이렇게 한다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할 거 아니에요. 퉁소 부는 사람이. 그래서 가입하지하니 노래에 맞춰 화답을 하니. 기성이 오연하여. 여원 여모하고 여읍 여소하여 여음 요요하여 불절 여루하니. 그 퉁소 소리가 그 말이죠. 퉁소 소리가 오연하여. 오연이라는 것은 왜 다른 말로 표현할 것도 그냥 처량하지요. 퉁소 소리가 아주 그 처량하고 처량해서 마치 그 소리 속에는
여원 염무하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읍 여수와야 아주 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여수와여 하소연을 하는 듯도 해서 그래서 이 퉁수 소리가 왜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음 요유하여 요유라는 것은 이게 이 실같이 가늘고 긴 것이니까 이렇게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소리가 아주 다 죽어가듯이 하면서도 이어지는 것 그 남은 소리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져서 불절 여루하니 끊기지 않고 마치 실오라기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는 것 같으니 뭐 유학지 참교하고 그것은 마치 유학 깊을 유자거든요. 학자는 굴짜기 학자니까 그 간 굴짜기에서 잠들어 있는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교룡이 이 교자는 교룡이거든요. 이무기 예, 이무기예요. 이무기가 나와서 춤을 추는 듯하고 읍 고주지 이부라 이부라는 것은 이게 그 이부는 과부예요. 어디가 어디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여인이 이부예요. 그러니까 고주 외로운 배 조그마한 배를 혼자 타고서 거기서 울고 있는 과부의 울음소리 같더라 이거죠. 흐느껴 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량하게 우는 모습이죠. 그 퉁수 소리를 듣고서는 소자 추연하여 추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마음속에 왠지 좀 스산하고 좀 그런 거예요. 소자가 추연해서 정금 위자의 문개발 이 금자는 옷깃 금자니까 옷 매무실을 이렇게 다시 잡고 위자는 바르게 앉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고쳐 앉으면서 문 개괄 그 퉁수를 보는 그 손님한테 묻기를 하위 기였냐오 어쩌면 그렇게도 그 소리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고 이 추연이라는 말은 또 애처로워서 아주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다뤄놨네요. 개괄 그러자 그 객이 말하기를 월명 성희의 오장남비는 차비 조맹덕지시호와 월명 성희 달은 밝고 별은 드물어 가는 데에 오작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간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맹덕의 시예요. 그래서 오장남비 그것은 그 조조가 지은 그 단가행이라는 그 시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에는 이제 적벽대전 그 벌어졌을 때 이 상황으로 그 주인공들이 했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월명성의 오장남비는 차비 조맹덕지시와 이것은 조맹덕의 시가 아니었던가. 서망하고하고 동망무창이라 서쪽으로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을 바라봤다. 산천상무하여 울호창창하니 그 하구라는 것은 지금 그 호북성 쪽에 있는 한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나라 한자에다가 입구자 써서 한커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무창은 호북성에 있는 무창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는 무창을 바라본다. 산천상무하야 산천이 서로 얼기설기 얽히는 것이 무자예요. 산천이 서로 얽혀서 우로창창하니 아주 창창하게 사방천지가 전부 산천으로 꽉 돼 있다 이거죠. 세상을 볼 때 그렇잖아요. 저산을 넘고 저강을 건너서 내가 다 천하를 차지하고 싶을 때 그때의 그 심경은 앞이 창창하구나 이렇게 쓰는 말 쓴 거죠. 차비 맹덕지 고노 주랑자호와 이곳이 바로 맹덕이 주랑은 주유예요.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주유에게 아주 크게 아주 쩔쩔맸던 그런 곳이니까 이곳은 맹덕이 주랑에게 곤란을 겪었던 곳이 아니더냐. 방기 파 형주 하 강릉하야 바야흐로 형주를 격파하고 강릉
앞쪽으로 내려가서 술류의 동자의 물을 따라서 그냥 물 내려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술류죠. 술류의 동자의 강물이 동쪽으로 흘렀으니까 동자의. 그 다음 읽는 것이 이제 축이라고 읽네요. 제가 아까 잘못 읽는지 모르겠는데 충노, 예. 충노 천리요. 이 충노라고 할 때 축은 그 배의 그 뱃머리 뒷전 있죠. 배 뒷부분이 축이고요. 노는 이게 저기 배의 앞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노 천리라는 것은 배를 쭉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러 가거나 이동하러 가지요. 그러니까 충노천리라는 것은 전쟁하러 갈 때 그 무수히 많은 배들이 쫙 연결이 돼 있고 하는 말이 충노천리예요. 그리고 정기폐공이라 정기라는 것은 이게 전쟁하러 갈 때 깃발을 내세우잖아요. 그 깃발이 정기예요. 정기가 폐공이라 아주 공중을 다 가렸다. 그 옛날 전쟁터로 마음을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 전쟁터에서 이게 수중전이니까 물에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거기에 배들이 그냥 쫙 있고 배마다 예 그렇죠 장 그 장엄한 그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주 임강하니 예, 시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 그 시라고 이렇게 써 있죠 옛날에 보면 그래서 예, 술 걸을 쇠자니까 시자니까. 시주 임강하고 술을 걸러서 강가에 임하고 횡삭 부시하니 횡삭이라는 것은 8자나 된 긴 창을 삭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긴 창을 가로 빗겨서 이렇게 딱 차고서 그러고서 부시 시를 지었단 말이죠. 전쟁터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이게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 1세지 웅냐라니 진실로 그 한 시대의 아주 영웅들이었었는데 이금 안제제오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거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된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면 물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이기는 쪽에서는 긴 창을 옆에 차고서 거기서 술 걸러서 마시면서 시를 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한 시대를 아주 풍미했던 그 영웅들이었는데 그 영웅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타고 가는 그 조각배 한 대에 그대와 같이 술 이렇게 마시면서 있느냐 그 말이죠. 황 오여자는 하물며 그때 그 인물들은 참 그 쟁쟁했던 인물들은 다 그랬었는데도 지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오여자 나와 그대는 어초어 강저지 상하야. 이 어자는 고기 잡을 어자고 초자는 이 나무 할 초자예요. 초동급부 아니라 이게 이제 이 그러니까 초 그러니까 강 그다음에 초어저 이렇게 써야 될 글이지요, 그죠? 강에서 물고기 잡고, 그죠? 그 저기 저 언덕배기에서 나무를 하는 그런 말이니까 어초어 강상지상하야 강상 강저의 위에서 고기 잡고 나무를 해서 즉 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인물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별 수 없다는 얘기. 여 어하이 우 미록이라 그 물고기 어짜하고 새우 화짜인데요. 여기는 좀 글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어하와 짝을 하면서 물고기와 새우들과 짝을 하면서 우 미록이라 이 미록이라는 것은 이게 미는 고라니라고 그래요. 고라니 미자라고 그래요. 고라니와 사슴들과 벗을 하는 우린 촌 알기 쉽게 촌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 이렵지 편주하야 우리 이렵 편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렵 편주, 그러니까 한 나뭇잎의 조각배를 그 가짜는 이게 멍에 가짜니까 몰아서 즉 다시 말하면 작은 조각배를 타고 그 말이죠. 작은 조각배를 타고 거 포준이 상촉하니 이 포준이라는 것은 바가지로 만든 술잔이니까 바가지에다가 술을 따라서 상촉 서로 이렇게 술을 권하니 기 부유어 천지요 우리 같은 신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간에
이 부유는 하루살이를 부유라고 그래요. 마치 천지에 붙어 있는 하루살이 같고. 얼마나 또 이게 슬퍼져, 이거죠? 천지지간에 하루살이처럼 붙어 있고. 묘 창해지 일속이라, 창해 일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창해는 망망대해를 창해라고 그래요. 거기에 좁쌀 많은 거 하나 떠 있으면 멀리서 볼때 보이지도 않지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하나의 좁쌀처럼 작기만 하구나. 내 자신이 그렇게 그 거대한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넣어줄 땐 하루살이 같고, 그죠? 이 넓고 넓은 이런 바다에 와서 볼 때는 내가 그렇게 미미한 존재더라 이거죠. 그러니 애오생지 수유하고 우리 인생살이의 수유, 짧음을 수유라고 하죠. 눈 깜짝할 사이를 수유라고 그래요. 순식간을 수유라고 그래요. 우리 삶의 수유 같은, 그러니까 짤막한 것을 슬퍼하고. 선 장강지 무궁이라, 저 장강은 그 당시 옛날 뭐 조맹덕이라든지, 그 조조라든지 전쟁터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거기서 수장되고 또 흘러가고 흘러가고 했어도 지금도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 강이, 그죠? 장강의 무궁함에 부러워하는 거라. 우리 인생은 짧으니까. 협비선이 오유하며, 그 협비선이 오유라는 것은 그 신선의 날개를 끼고 그 말이니까 어떻게 돼요? 신선처럼 날개를 빌려서. 오유하며, 오유라는 것은 이게 멀리까지 가서 자유롭게 노는 것을 오유라고 그래요. 신선의 날개를 빌려서 금방 죽는 인생 신선처럼 이렇게 털 날라서 포 명월이 장종이나 저 밝은 달을 끌어안고서 오래도록 그것을 지키고 싶지만, 지 불가오 취득일세. 예, 취자는 갑자기 취자예요. 갑자기 그러한 신선의 경지, 신선의 삶을 취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탁 유향어 비풍하노라. 그러니까 유향에 의탁해서, 비풍은 이게 슬픈 바람이니까, 그 슬픈 바람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람, 서풍이라고 제가 했지요? 서풍은 곧 가을 바람이에요. 추풍이지, 그러니까. 추풍 낙엽이라고 할때 추풍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을, 저 아까 그 나그네가 그 퉁수를 잘 불었다고 하잖아요. 그 퉁수를 부는 이유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 유향을, 유향을 의탁해서 그 가을 바람에 이렇게 던져 보느라, 즉 가을 바람에 퉁수를 쫙 불어 본다 그 말이죠. 이제 소자 이제 자신의 말로 매듭을 짓는 거죠. 소자왈, 이제 소동파 당신이 하는 말이에요. 소자가 말하기를 객역지 부수여월호와. 객도, 즉 당신도 또한 저 물과 달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요. 소자 여사로되, 이 논어에 배웠었죠. 그냥 물이 계속 흘러가는 갈서자지요.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으되, 이 미상왕량이야. 그렇지만 일찍이 간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계속 끊이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 물은 간게 아니고 또 오더라 이거죠. 영허자 여필로되, 또 달은 어떻습니까? 찰영자 빌허자니까 보름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기울어지기도 했다가. 영허지요? 영허하는 것이 처와 같으되, 이 졸막 소장이 아니. 그러나 끝내 소장, 사라지고 성장하지 않더라 이거죠. 내내 그게 그거지, 그죠? 개장 자기 변자의 관지면, 대개 이 장자는 가질 장자예요. 그 변하는 쪽을 가지고서 살펴보면, 변화하는 쪽으로부터 세상을 살펴보면, 즉 천지 증 불능이 일순이요. 천지도 일찍이
일순으로 써하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죠. 천지도 계속 변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죠. 또 자기 불변자의 관지면 그 변하지 않는 쪽으로서 거기로부터 볼 것 같으면 즉 물여아 개무진냐니 저 사물이나 내가 다 탐이 없어요. 그죠?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이우 하서로류 또 무엇을 부러워하겠는가? 부러워할 게 뭐 있는가? 자부 천지지간에 물각 유주하니 또 저 천지지간엔 모든 사물들이 각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으니 구비오지 소윤된 진실로 나의 소유물이 아닐진된 즉 내 것이 아닐진된 수 이로이 막취언이와 털끝만큼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막취니까 절대로 취해서는 아니되거니와 하나라도 좀 취해서는 안되거니와 요 강상지 청풍과 오직 강 위로 불어오는 맑은 바람과 여 산간지 명월은 저 산 사이로 떠오르는 밝은 달은 이 득지 위성하고 귀로 그것을 들어서 소리가 되고 바람소리죠? 바람소리가 들리고 목 우지 성색하야 눈으로 그것을 만나게 되면 빛깔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빛깔이 생겨서 취지무고 달빛이죠. 달빛 눈으로 달빛을 만나게 되고 귀로 바람소리를 듣게 되고 그 말 그렇게 쓴 거예요. 취지 무금하고 그것을 내가 다 바람소리를 다 내 것처럼 차지해도 금지하는 사람이 없고 달빛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해도 금지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용지 불가라니 저 바람이라든지 달빛을 다 쓴다 해도 그 달빛이 다 없어지지 않으니 신은 조물자지 무진장이에요. 우리 무진장이라는 말 쓰나요? 이것은 조물자니까 조물자가 조물주예요. 조물주가 다함이 없게끔 감춰놓은 것이다. 끊임없이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 오여자지소 공낙이니라. 그래서 나와 당신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객이 희소하고 객이 좋아서 웃고 세 잔 갱작하니 잔을 씻어서 다시 술잔을 돌리니 효핵 기진이요. 이게 우리 주효라는 말을 쓰나요? 주효, 가효, 좋은 안주라는 말을 쓸 때 술과 안주를 주효라고 쓰지요. 그럴 때 이 효자는 안주 중에서도 물 생선, 회라든지 생선, 그리고 고기 있지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하는 그런 고기가 효예요. 그리고 핵은 과일이에요. 살구라든지, 호도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렇게 과일, 고기, 나달로 딘 과일. 그것이 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핵이라는 것은 안주지요. 기진 이유. 안주가 이미 다 했고, 즉, 술자는 이제 흥이 나가지고 술을 계속 돌리니까 술도 다 떨어져 가고, 안주도 다 되고, 배반 낭자라. 그러다 보니까 술이 채면 이 잔 먹고서 놓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술잔이 여기저기 막 낭자 할 거 아니에요? 낭자라는 게 그 말이거든요. 술잔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더라 이거죠. 어지럽게 흩어지는 게 낭자지요. 상여 침자호 주중하야. 주중은 배 아니지요. 뱃속에서 서로 이 침자는 배의 침자니까 서로 베고 자자는 이게 깔 자자예요. 서로 깔고 베고 그러서는 자서 불지 동방지 기백이라라. 동쪽에서 동쪽이 이미 밝아오른 것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즉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거죠.